안녕하세요, 닥터 성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켈로이드 유도 2부입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시청 놓치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켈로이드 형태와 비호성 반응이 생기는 원리는 비슷한데요.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고요. 두 개가 비슷한 원리에서 생긴다고만 알려져 있어요. 그 두 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난 부위에 섬유아세포라는 게 이동을 해서 콜라겐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장력이 생기게 되면 섬유아세포가 피부가 벌어지거나 상처가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축성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섬유아세포에서 근섬유아세포로 전환이 일어난 이후에 근섬유아세포에서 수축성 단백질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피부를 이렇게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장력이 계속 가해지게 되면 그 수축성 단백질 양이 증가하게 되면서 피부가 자꾸 부풀어오르고 튀어나오게 돼요. 즉 비호성 반응이나 켈로이드 흉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상처가 났을 때 섬유아세포가 근섬유아세포가 일부러 변한 다음에 적당한 수축성 단백질을 만들어주고, 그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다 싶으면 그 변한 근섬유아세포는 세포 자살을 통해서 없어져야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력이 계속 가해지게 되면 근섬유아세포의 전환이 계속 일어나서 수축성 단백질 양이 계속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던 그런 흉터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장력이 최대한 안 걸리게 해줘야지만 이런 흉터가 생기는 걸 예방해 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비호성 반응과 켈로이드 흉터의 일반적인 치료법은, 비호성 반응은 박피 레이저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깎는 방법을 많이 썼고, 켈로이드 흉터는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액을 넣어서 안에 있는 조직들이 위축되게 해서 짜그라드는 방법을 많이 썼는데, 이게 주사를 맞고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떨어질 때쯤 혈관이 안 없어지고 다시 재발해서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러면 흉터가 더 커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게 되고, 그리고 비호성 흉터를 레이저로 박피를 했을 때 다시 안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치료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치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닥터성은 이런 주사제와 레이저를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과거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합치료 방법을 이용해서 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켈로이드 흉터에 대한 치료법을 인터넷에서 많이 찾다 보면은 뭐 주사제에 의한 치료법도 있지만 외과적 절제도 한 치료법으로 언급되고 있고, 결과물이 괜찮게 나온 사진상의 결과물들이 좀 보여요. 그런데 이 치료법에 대해서 닥터송이 갖는 생각을 한번 얘기해 드리자면, 그 흉터 부분을 절제하고 붙였을 때 그 부분에 장력이 안 걸리느냐 이거죠. 보통 우리가 켈로이드 흉터가 생기는 원인 중에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지속적인 장력에 의해서 수축성 단백질이 증가됨으로써 생기는데, 그 부분을 다시 잘라내서 붙이면 그 부분에 장력이 안 걸릴까? 장력이 더 증가하겠죠. 시간이 지났을 때도 그 부분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켈로이드 흉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부분이 좀 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낮은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절제하고 새로 붙인다고 하여도 재발할 가능성은 떨어져요. 하지만 그 부분을 절제하고 다시 봉합을 했을 때 큰 장력이 걸리면 다시 켈로이드 흉터가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송 개인적인 생각은 위치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에 하는가에 따라서 부정적일 수 있고, 어디 위치에 하는가에 따라서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켈로이드 흉터는 상당수가 붉은색을 많이 띠고 있어요. 이 말은 그 조직 내에 혈관이 들어온 양이 많다는 걸 나타내고, 그 혈관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압력이 밖으로 가해지는 것, 즉 밖에서 당기는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안에서의 근섬유아세포에 의한 수축성 단백질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뜻해요. 그러면 치료를 하면서 장력이 밖으로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혈관이 굵어지면 압력이 밖으로 가해지니까 장력이 밖으로 가해지겠죠? 그러면 혈관이 커지거나 혈관 안에 혈액이 많이 들어오면 장력이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서 음주를 하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격한 운동을 해서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뜨거운 물 샤워나 찜질방을 한다거나 이래갖고 상처 부위가 붉어지는 상태가 자주 나타나게 되면 그 부분에 장력이 크게 걸리니까 켈로이드 흉터는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붉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켈로이드 흉터가 악화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예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켈로이드 흉터 치료 후 관리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붉게 만들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사진은 20대 후반 남성이신데요. 친구들이랑 길거리에서 농구하다가 그 철제 농구대에 가슴을 부딪혔는데 거기에 긁힌 상처가 나고 거기에 켈로이드 흉터가 생겼다고 하세요. 처음에 이게 겁이 나서 주변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여러 번 맞았는데 처음에는 좀 작아지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올라오고 그러다가 그 부위가 자꾸 더 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원에 오셔서 레이저 치료와 주사 치료를 같이 복합적으로 하셨고 치료 후에 사진처럼 이렇게 많이 좋아지셔서 만족도가 높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켈로이드 흉터는 어떤 한 가지 치료법을 고집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병합해서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켈로이드 흉터 1, 2부에 걸쳐서 많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의 궁금증 잘 해결되셨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 주소로 오셔서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뵐게요. 안녕.